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네. 그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2018년 이후에 네.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영업이익은 좋았지만 우리가 그 부분 말고 또 매출액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4분기 이후에 두 번째로 저조한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도 그렇고 매출액은 또 줄었다는 거죠. 이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판매율은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영업이익은 대신에 많이 났다는 것은 마진을 많이 챙길 수 있었다. 한마디로 100원 남겼던 거를 뭐 200원, 300원 남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베네핏이 훨씬 더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안에 내용을 좀 더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이 네.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그에 따른 환율 효과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환율 효과가 없었다면 사실 이만큼에 대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출액 자체는 줄었단 말이죠. 네.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여파를 맞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마진 자체만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화력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 밴드에 대한 변화 자체가 시장에 나타났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작년 우리가 2분기 같은 경우 환율 밴드가 1050원대입니다. 1050원, 1070원 밴드를 이루고 있었고 대신에 지금 현재 환율 밴드, 2분기 환율 밴드는 1200원대, 1250원 밴드였거든요. 네. 그럼 그 밴드 차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차이가 상당 부분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5원, 10원이 바뀔 때마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환율 효과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그대로 드러났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좀 예상보다 네. 조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나 싶더니 계속해서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좀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뭐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을 네. 우리는 몰랐겠지만 외국이나 기관은 알 수 있었을 가능성도 높죠. 예상을 했다라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뭐 물론 이건 저의 예상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보다 정보력이 빠른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연기금에 대한 강한 매도세가 드러나는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매도세를 강하게 보였거든요. 그 말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네. 그래 지수에 대한 큰 변화를 주고 큰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네.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지수를 상승시키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서 갑작스레 지수를 빼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포지션이 조금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네. 보시면 자 지금 현재 포인트가 218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고가 권역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고 저가 권역 본다면 한 207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2180포인트에서 여기서 넘어가는 시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 대한 이런 악성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면서 넘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장은 상당히 냉정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코로나 전보다 경기적인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느냐 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렇죠.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신규적인 매물이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가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유일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유동성 확대거든요.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통과라든지 또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확대로 인해가지고 하방은 상당히 다져질 수 있는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시차는 존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가 권역을 한 번만에 돌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시장 자체는 고가 권역을 돌파하는 것이 조금 부대끼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개별주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미중 갈등, 또 코로나 네. 재확산 등 뭐 아직도 여러 리스크가 상존을 하고 있고 또 뭐 메모리 반도체 부진으로 3,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하반기에 스마트폰도 출시가 될 거다 이러면서 또 3, 4분기 전망이 좋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다수
의견이 지금 관측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원래 뭐 악재를 타고 올라가는 게 또 주식인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악재가 노출되었을 때는 오히려 또 숨겨진 호재가 있기 때문에 또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불확실성을 타고 올라가는 게 또 주식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 그 분야 안에서도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전반기에 이 스마트폰 판매 시장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20% 정도 역성장을 기록했어요. 그만큼 스마트폰 시장의 상당 부분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많이 나타났었고 실질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쪽이었는데 그런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대해서도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재적인 분위기가 만약에 나타났다면 우리가 이 산업이라는 것이 부진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부진하게 이어가는 게 아니고 부진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은 상당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냥 그런 노력 자체가 후반기에는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드러날 수 있고 그런 것들 좀 더 신제품에 대한 뭐랄까 좀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단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일단은 갤럭시 노트 2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월 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갤럭시 폴드 2 또는 이제 Z 플립 5G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9월 달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9월. 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8월, 9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된다면 결국에는 부품을 공급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6월 말부터 이미 움직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뭐 이거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만리장성 쌓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이미 이런 기간에 대한 선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폴더블 관련주들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삼성전자 주가가 5만 5천 원 선을 좀 돌파한다면 정말 6만 전자, 뭐 그 이상도 더 갈 거다라는 예측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대표님은? 네, 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6만 전자를 외칠 때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시간적인 부분에서 5만 6천 원 밴드에 대한 저항과 지지 권력에 대한 이런 물량 소화 과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7월 달, 8월 달은 좀 더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을 눈여겨보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폴더블 관련주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 그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폴더블 관련주 같은 경우에 CPI 필름, 우리가 이제 이런 폴리미드 필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우리가 겉에만 씌우는 역할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바로 이 UTG 울트라신 글라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이 유퍼 플라즈마에 대한 자회사 우리가 이제 도우인시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 지분을 4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플립부터 지금 공급을 했는데 후반기에도 채택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유퍼 플라즈마 지금 과열 양상까지 뛰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60% 가까이가 지금 네. 급등을 했던 부분이었고 다른 여타의 나머지 기업들 UTI라든지 또는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들어가게 되면 플렉서블 회로기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성 회로기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또는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사업을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 항정적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들이 그만뒀기 때문에 네. 좀 더 물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현재 주가는 바닥권역이지만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패널 장비를 꾸준하게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뭐 오늘 시장에서도 눈치챈 분들이 계시겠지만 바닥에서 살짝씩 엉덩이를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폴더블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에 상당히 공략을 할 거라고 판단하는데 마찬가지로 중국 업체들도 지금 이런 폴더블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전반기에 발주가 늦어졌던 이런 장비 업체들에 대한 후반기 발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우리가 KH바텍이나 이런 것들 힌지 관련해서 유명한 업체들이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신규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깜짝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시장 이슈와 함께 또 관련 주까지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좀 다음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테슬라 주가가 1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이미 도요타를 제쳤고 또 중국 내 전기차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뭐 대표님, 이 자동차 기업 시총 1위 이 테슬라의 열풍이 좀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뭐 천슬라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좀 개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테슬라가 술집에서 외치는 테슬라인데,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가 진짜로 주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도대체 오를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테슬라를 보면서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라고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도요타를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도요타가 비싼 브랜드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프리미엄 모델로 렉서스가 있는 거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보급형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현대차도 현대차가 있고 뭐 제네시스가 있는 것처럼 그런 관점인데 말 그대로 이제 내연기관 안에서 이 도요타가 시가총액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이런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는 낮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는 전기차로 대표되는 이 테슬라가 제쳤다라는 얘기는 앞으로는 이런 그린 뉴딜 시대로 넘어가는 흐름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 테슬라를 보면서 우리가 고평가 논란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렇죠.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 정도에 대한 시가총액을 받을 정도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항상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테슬라가 지금 당장 많이 팔린다 적게 팔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테슬라라는 상징적인 의미 바로 전기차 시장이 현재는 상당 부분 성장기에 돌입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선두업체가 테슬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이런 전기차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 전기차 관련주를 한번 구입을 해볼까? 이 종목을 한번 볼까? 하는데 이미 전기차 같은 경우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미 지금 계속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성장기,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을 한다는 얘기고 이미 태동기는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기차 시장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런 제2의 전기차 시장이 어디서 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앞서서도 그린 뉴딜을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 전기차를 보면서 우리가 수소차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전기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모든 전기차가 어떻게 내연기관을 이길까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이기는데 몇 년 안 걸렸어요. 2년 걸렸거든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수소차가 인프라 구축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건데라는 우려감은 있지만 그런 우려감을 또 타고 가는 것이 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이 수소차에 대해서도 수출을 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죠. 네. 그러면서 영화테크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저번 주에 말씀해 주신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현대차와의 계약이 55억을 체결을 했다. 이게 상용차라는 것이 트럭과 버스를 얘기하는 것이 상용차라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뉴스화가 되면서 상한가를 갖는 거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서도 이런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라는 분야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가 수소차라는 것도 결국에는 수소전기차입니다. 그러면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다른 점은 네. 연료전지를 쓰느냐, 2차 전지를 쓰느냐에 대한 차이지 안에 있는 구동 방식은 다 똑같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 테슬라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전기차라는 부분에 국한하지 말고 거기에 그린 뉴딜이라는 통합적인 개념 그리고 거기에서 녹색 성장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수소 전기차도 함께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섹터군들이 상생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개념을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표님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그린 뉴딜 정책이 또 코로나 이후에 뭐 전기차 산업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린 뉴딜을 포함해서 뭐 이러면 이 시장이 뭐 성장성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이미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친환경 관련주도 계속해서 급성장
성장을 할 거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좀 그건 지켜보고 계시나요? 해야죠. 지금 북극곰이 힘들다잖아요. 북극곰이. 네. 지금 캐나다도 30도가 넘어요, 지금. 네. 그 정도로 지금 뭐 북극곰도 힘들어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뭐 태평양에서 거북이도 안에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은 거북이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 지구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만 이런 그린 뉴딜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식들 자체가 지금이 더욱더 높을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 더 높아질 것인가 생각했을 때 내년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인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식도 함께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저감장치라든지 또는 이런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은 뭐 일회성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 성장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좀 더 종목군들을 고르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기차 관련주 또 친환경 관련주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도 좀 잠시만 좀 짚어보고 가고 싶은데 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시나요? 네, 뭐 일단은 지금 뭐 정의선 부회장의 행보를 볼 때도 우리가 삼성전자 이정 부회장 만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만나고 난 다음에 LG 찍고 SK까지 들어가는 그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자, 결국에는 이 SK 이노베이션 또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공통점이 바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셀을 만드는 업체라는 거죠. 셀이라는 것은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에 대해서 2차 전지라는 것은 결국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겉에 있는 이 셀들이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충전을 하더라도 100% 충전이 되더라도 이 배터리가 처음에 했던 만큼 빠르게 이게 연소가 돼버리거든요. 그 충전은 100%가 뜨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에 내용물 50%밖에 안 되는 그런 셀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신소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한 가지 더 발판이 나가는 것이 바로 전고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이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이런 배터리에 대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가 상당한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그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배터리에 대한 4대 요소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분리막, 그러니까 두 번째 전해질, 그 세 번째 양극재, 네 번째 음극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공정 장비 관련주들도 상당히 저평가됐습니다. 그런 공정 장비 관련주들도 함께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앞으로에 대한 꾸준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